안녕하십니까. 회장 김경희입니다. 오늘 여성 NGO 활동 성과 보고에는 영상을 통해 1년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는 일상의 모든 시스템을 멈추게 했고 또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패션의 일부가 되고 밝은 미소도 막아버렸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면서 활동해야 할 우리 회장님들의 날개도 빼앗아갔습니다. 계획했던 행사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실망되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져 여러 가지로 일할 기분이 안 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전북기업 회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더욱 강하고 앞장서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십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앞장섰고 농촌의 일손 돕기, 또 음식 나눔 봉사, 소비자 교육, 여성 정책 포럼, 그리고 여성 리더자를 위한 교육, 정책 아카데미, 양성평등 주간 행사, 사회 문제에 대한 캠페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MOU 체결 등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서 빛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22개 단체 회원과 14개 시군 여협 회원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가슴속 열정은 우주의 기운을 통해 7만여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이 자리에 가득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항상 기원하면서 단체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